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한다는 성명도 채택했는데요.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가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항변하지만 김용현 국방장관은 핵무기를 위협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북한이 유일하다며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유엔사 회원국 대표단이 한데 모여 앉아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하는 영상을 시청합니다. 한국과 캐나다 주최로 열린 한국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김용현 장관은 유엔사는 한미 동맹과 함께 대한민국 안보를 수호하는 핵심 축이라며 이 회의가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억제가 아닌 특정 국가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언하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처음 열린 뒤 이번이 두 번째 회의로 지난달 유엔사에 새로 가입한 독일이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I'm confident that our partnership within the UNC will also contribute to cooperation beyond the UNC. 특히 올해는 참석자들이 주한대사 위주였던 지난해와 달리 18개 회원국 중 10개국에서 장관과 차관 등이 직접 참석해 2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나 무력 공격 재개엔 공동 대응한다는 공동 성명도 채택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 정례화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